새끼는 광범은 지코의 개야. 아이요? 그래서 결국 보라의 끝은 뭐냐? 여자랑 술이야. 응? 맞잖아, 코트야. 아닌데? 무슨 소리야? 처음에 뭉쳐먹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 어떤 사람? 알잖아. 왔어? 네. 오빠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올라간다. 지금 왔어? 아니 아직 안 올라서. 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 선물 사러 간 거일 수도 있고. 아니 바로 밑에 저기도 있고 한데. 네. 나 똥 좀 사. 똥 맛있겠다. 똥이요? 아 잠시만요. 역시 영역 교신을 일단 하고 봐야지. 왜 쫓아? 왜? 아니 가. 아니 여기 문 안 닫혀. 아니 근데 변기. 야 변기 뭐? 아 똥 마려 왜? 알겠어. 젖었다. 변기 부서졌다. 한번 변기 같이 살 때 부서졌었거든. 아 진짜? 응. 아니 틀어지더라고. 그 변기 비데 있잖아. 응. 비데가 뒤틀려가지고 바로 다음에 불렀지. 진짜요? 응. 에이. 진짜로. 꼬꼬까까. 아니 근데 저기 보니까 옆에 막 집들이 모여서 다 보이네. 어? 말한 병 하나 사야겠다. 그래 여기 아니 진짜 전체 말한 병 하나 사야겠다. 안마 커튼 해야겠네. 어 근데 은하 같은 경우는 보통 안마 안 치고 막 좀 막 그런 거 같은데. 아 진짜 인사 처음 와서 다 벗고 진짜 이렇게 딱 걸어가고 있었어요. 야 다 벗고? 다 전 다 벗고 자니까 다 벗고 뭔가 봤는데 치고 전세 먹겠네. 아니야 근데 저기에 남자 집이 좀 팬티 막 이거 돌아다니더라고. 이 집 약간 전망 좋은 집이네 이 집이. 그지? 전망이 좋네. 전망 좋은 집이네. 아 뭐 뭐를 먹을지 뭐 사왔어? 아 쓰레빠랑 방석이랑 방석까지 사왔어. 은하 마이크 빼서 여기다 올려놔줘. 하나 아, 두 개만 주세요. 어? 사 인당 하나인데? 아니 난 이거 쓰. 저는 조마루 감자탕 같은데 가서 한 세 개 깔아요. 예. 좀 약간 높아져 앉는 자리가. 아 맞아. 진짜 편해. 맞아. 코트 같은 애들 그래서 그리고 딱 엉덩이 보면 어, 여기 딱 납작 막 이렇게 된 어, 자국 있지. 네. 거멓게. 아 의자 호랑나비. 어, 의자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까매지지. 그렇죠. 같은 부분. 의자도 고질병이야. 어. 이 진짜 필요한 거? 이거? 네. 오. 밥을 가져가. 여기 있다. 어, 아니 나 은하랑 같이 보려고 봐. 이런 일 했는데. 아니 씨발 그 몰라요? 왜? 아, 다 이 새끼는 처음 보면 개새끼야. 아니 새끼 저 새끼 저번부터. 그러게 아니 은하랑 아니 방방 아니 방방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아니 어, 옛날 마인드야. 코트 말이 맞아. 아니 사 아 이거 손 찍으면 좀. 아니 그래도 이 새끼 저 새끼도 딱 그 타이밍이 그래. 있어. 급발진하면 자꾸 끝도 없이 그냥 거려. 어. 아니 지금 어 코트랑 아니 아 이게 아 남순이 말이 맞네. 맞네. 가리니까. 아 어, 가리네. 그러면은 좀 그럴 수 있지. 어 또 누구 왔나? 왔어. 아 누구 또 왔나 보네. 아이고 오늘 진짜 누굴까 특급 게스트라 그랬는데 난 어? 아이고 와, 왔다 와 누구지? 어떻게 뭐 인사를 한번 그래도 시키는 어 그치 인사 한 번만 하시죠. 안녕하세요 여은입니다. 반가워요. 여은 20살이래요? 20살 네. 올해로 20살 됐고 여은씨 저기 그 어제 이렇게 제가 탐방 갔었는데 아, 가가지고 방제다 이렇게 해놨어요. 뭐라고? 지코, 엑스, 남순, 엑스, 코트와 내일 합방하실 여성 BJ분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네. 했는데 방제 보라 그랬잖아요. 어제 네. 그 방제 보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아... 약간 표정이 싹 굳더라고. 한 명, 한 명 때문에. 아,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똑같았으면 똑같았다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어. 아니, 원래 나랑도 되게 친했잖아. 응? 아니 눈빛이 그래? 형이 최민식 눈빛을 쏴요. 맞아. 아 여은이가 그쪽 라인이었지? 그래. 여은아 나 네가 먼저 시작한 거다. 요즘 납견이들이 독이 바짝 올라 있어. 꼬꼬까까. 김치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 아 요즘 우리가 좀 질기면은 이쪽 어디로 따로 놀아? 아니 나가 그냥 둘이. 그래 따로 노는 건 안 되지.
네. 약간 그래서 남신이가 좀 요즘 코트 얘기하면 좀 약간 불편했구나. 코트 형이요? 응. 아 요즘 뭔가 좀 둘이 이렇게 좀 아니야 우리 요즘 엄청 가까워졌는데 갑자기 그래? 어제 갑자기 딱 그 남순이가 저기 해가지고 우리 좀 가까워진 느낌인데? 아니야? 모르겠는데 아직. 아 그래? 네. 그럼 말아 씨발. 아니 그 코트 왜 이렇게 오늘따라 공격적이야? 어? 왜? 그거 아까 머리 나 아니 솔직히 안 하거든요? 아, 거기 머리 한번 딱 때린 거 보고 그러니까 뭐가 쌓인 게 아니 그 일자로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끝까지 저기라네 아 때려! 때려! 아니 아니 그건 아니죠 형한테 형은 내가 때리라고 못 때려요 아니 세연이도 보고 싶긴 하다 합방 안 한대 네? 합방 안 한대 세연이는 아니 전화 한번 해봐 에이 근데 그러면 안 좋아 에이 해봐지 너무 친한 사람이 이렇게 둘이 있으면은 이게 방송이 이상하겠다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고 이제 이래야지 난 딱 좋아 지금 어 지금이 어 딱 좀 좋아. 그러니까 지금 좀 분위기가 왜 그러냐 좀 여자애들이 너무 사이드에 있으니까 어 이따가 뭔가 술 먹으면은 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형 말은 형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우리 사이드 앉으라고 아니 가만 보니까 또 코트 말이 맞기도 맞는데 필요가 없다 보니까 존나 욕심쟁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꼴보기 싫어 아니 아까 코트가 자꾸 그 아니 너 남순이 너가 네. 그 그림을 말한 거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 네. 뭐? 네? 아까부터 남순이가 야 그럼 너랑 나랑 끄트머리에서 밥 먹자고? 그게 맞지 이 새끼는 가만 보면 지코의 개야. 아니요? 지코의 개까지 나와. 내가 이렇게 해도 되지. 이것도 괜찮은데. 제가 늑대 새끼인데 어떻게 개 새끼 밑으로 들어가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맞지. 얘가 뭐 남자. 아 빨든 빨더라도. 그건 맞지. 아 분위기는 내가 하는데. 아 좀 맹견은 못해요. 아 왜 코트 형 유독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예요? 나 진짜 어? 들어보고 싶어. 그냥 형이 아니 일, 그거는 아니 진짜 맨날 언급하고 그랬잖아 아니 코트여서가 아니라 그냥 너랑 단둘이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아 그건 맞지 그치 어 그래서 무조건 엄삼룡이 됐든 코트가 됐든 아니면 뭐 아까 엄삼룡 붙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꼭 부담이 있어야지 차라리 잘 받긴 해 그건 나도 인정은 해 그럼 그냥 있어 욕해도 돼요. 이 새끼는 그냥 나 섭외용이야. 그냥. 아니야. 진짜. 나중에 술 먹을 때 저 새끼 조져야지. 원래 그렇게 한 명씩 원래 역할이 있는 거지.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괜히 왔겠어. 기분이 좀 나빠. 꼬꼬까까. 아니 서가면서 방송하는 게 낫지. 아 여운이 이제 머리 귀쪽 이쪽 넘기면 안 돼. 여기. 여기요? 어 여기 이제 아예 안 보여가지고. 아 그러게. 아니면 그치 그럼 자리를 바꿔. 여운이가 너무 얼굴이 안 보이고 하니까. 어? 너는 넘기지 마. 아 예전에 근데 그런 애들 있었어. 머리 이렇게 귀 덮어서 이렇게 예전에 양파머리 있잖아. 근데 그럴 때 이뻐. 네. 근데 이거 확 들어가면은 커튼 치면은 큰일 나. 아 연희가 스무 살이라서 아직 젖살이 안 빠져가지고 저 이렇게 저기 한 거지. 어? 젖살이 안 빠진 거지 스무 살이면. 그치 스무 살이면 그럴 수 있지. 아 형인데 내일 모레 마음에 젖살이 안 빠졌어요. 네? 아니 나는 아니 젖살이 있어. 코코카카. 좀 바꿔줘요 그 등에 이렇게 오게. 아 자리 이렇게 바꿔달라고? 우리 나 보고 싶어 화면에서 살짝 여운이의 정면을. 계속 집에서 이슈나 하고 약발방이나 하니까 몰라 진짜 코트 형 좀 배워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것도 맞지 드립은 나보다 좋지만 드립이 몰라 진짜. 그래 일단 좀 바꿔봐 좀 이따 너가 가운데 오면 돼 그래. 어. 아 이제 코트 형 한번 때때려 막아줘 에이 얘가 뭐 그럴 뭐 깡이나 있나 아니. 얘도 뭐 어? 약간 조동아리 파이터 아니야 코트 형 실제로 봤는데 갈 거 없어요. 아 진짜. 아 진짜? 때리고 보고 한 건들면은 치는 거 봤다니까. 아니 저번에 내가 한번 보여줬던 거 같은데. 에이, 그것 좀 선물 좀 시켜 이렇게. 어? 근데 뭐 둘이 옷을 좀 뭔가 맞춰 입었어? 그러게. 그럼 뭐 이렇게. 아 이건 두 줄이네. 저는 NS 샵에서 파는 거고 여기 애디다스. 양키네? 뉴욕 양키지? 양키스. 뉴욕 양키즈가 이제 아 맞다 형님도 쇼핑몰 하죠? 어? 아니 어 대창렬 쇼핑몰이지 거기가 아니 아니 수입 나와요? 나는 사람 아닌 줄 알았다 아니 내 트래픽은 무슨 어?
동묘시장에서도 동묘시장에서 한 5천 원대 저기 아니야. 할 만한 원단이 좋고 뭐 이런 소리 하고 저기 하는데 다 애들이 보면은 이거 뭐 무슨 좀 약간 그 지방시 원단이다 뭐다 해서 찬사들 많이 했어. 아 근데 여러분들 원래 하면은 좀 수익은 났는데 후기가 작년 여름에 올라오고 안 올라오더라고. 아이씨야 뭐 한 달에 뭐 한 돈 1,200 벌자고 뭐 아예 이 고생하나 싶어서 그냥 때려쳤지. 응? 는? 아니고 그 공장장이 도망갔어? 하도 갈보니까 하도 옷을 왜 이따구로 만들어 이 새끼야. 뭐 막 방송에서 욕 안 보라니까 이 새끼가 그냥 갑자기 러냈네. 응? 아 근데 그나 뭐 좀 약간 어질어질하고 뭐 이렇게 저요? 그런 거 아니지? 뭐 말 없고 좀 이런데 약간 좀 풀어지는데 그나? 나 진짜 술 못 먹는 사람도 약간 그래요? 약간 원래 아 이러면서 술 배우는 거야. 술 먹을 때 이 느낌이 좋은 거야. 이 느낌대로 하면서 싹 풀어지면서 그때 이제 막 질르고 편하게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보라의 끝은 뭐냐? 여자랑 술이야. 응? 맞잖아 코트야. 아닌데? 뭔 소리야? 직원들까지 대동해서 딱 이제 딱 준비시키고. 아니 나는 이런 거 사오는 거 뭐 사오면 월급에서 까. 아니 장난이지. 진짜. 말볼 진짜야. 아니야 이 새끼. 진짜야. 딱 눈빛 보니까. 화장실. 그러니까. 그래. 얘는 딱 말투부터 벌써 이럴 것 같아. 야, 그 내 방송이냐? 네가 네 돈, 내 돈을 왜 써? 어? 개념 없어? 뭐 하고 하면서 그럼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존나 갈굴 것 같아. 형님 할 소리는 아니죠. 나는 왜? 계산할 때 10만 끈이나 먹지 마십시오. 나 그건 그래도 큐브에서 70만 원 결제하고 나는 때문에. 내가 다 결제해. 내가 할 때는 쓸 때 잘 쓰더라고. 그래 근데 어차피 아니 나는 딱 이런 거지. 아니 하도 욕 처먹어서 아니지. 나는 내가 만약에 얘한테 300을 벌게 해줘 그럼 30은 써야지. 그런 마인드지. 그럼 아 여러분들 맞잖아요. 예? 형이 뭉쳐먹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 어떤 사람? 알잖아. 그 학고분들한테 계산을 하게 하죠. 아 그게 있어. 진짜 학고 여캠이나 좀 학고 남캠들 진짜 이제 생계형으로 힘들게 사는 애들 그런 애들 베껴먹는 맛이 짜릿해 짜릿해. 학고를 뭉쳐먹는 거는 유명하지 형님. 꼬꼬까까 대리새끼 눈치 맞다 지금보다 아,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당기지. 오빠 대국에서 닭 두 마리 시켰어 진짜? 딱 쳐, 저는 두마루 감자탕 같은 데 가서 한 세 개 깔아요. 예. 좀 약간 높아져 앉는 자리가. 아 맞아. 진짜 편해. 코트 같은 애들 그래서 그리고 딱 엉덩이 보면 여기 딱 납작 막 이렇게 된 자국 있지. 거먹해. 아 의자 호랑나비. 의자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까매지지. 그렇지.